면세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계산서가 동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를 내가 발급해서 주었는지 아니면 내가 계산서를 수취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서가 동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영세와 면세는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데, 뭔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면세 성격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은 부가가치 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무엇되어 있다? 면제되어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있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가 0이라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다, 없다,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급 가액은 있지만 요 부가세라고 되어 있는 요 자리에 금액은 아예 없다가 돼요. 그래서 0이 아니라 없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는 게 우리 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거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발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건 아, 지문상에서 매출이다. 그리고 우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면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별도의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모아주는 게 세금계산서 합계표였어요. 그럼 계산서만 모아주는 게 계산서 합계표겠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 회계 1급에서는 이 메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 1급에서는 메뉴가 없고요. 어디부터 보여지냐면 세무 2급부터 우리 이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계산서 쪽에 입력했던 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자리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볼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금액을 물어보는 게또 조회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 매출을 했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하면 매출 면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13 면세 매출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 넣을 건데 여러분 저희는 어디 가시면 되겠어요? 예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실무 예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7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작성 일자에 7월 23일이라고 써 있을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용을 볼게요. 영업팀에서는 다파라 상사, 공급받는 자 다파라 상사 맞습니다. 다파라 상사에 면세가 적용되는 컴퓨터용 교재, 이런 교재라고 되어 있네요. 컴퓨터용 교재이고요. 우리는 뭘 팔았다? 상품 팔았습니다. 우리 제품 팔면 무슨 매출? 제품 매출. 상품 팔면 무슨 매출? 상품 매출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교재라고 하는 건 도서예요. 우리 도서는 무엇이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거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도서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이 도서에 대한 부분은 도서를 무엇하는 거? 판매하는 거. 그리고 우리 도서를 무엇 할 수도 있다? 빌려줄 수도 있다. 우리 이 한동안 도서 대여점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서를 판매하는 것도, 도서를 대여하는 것도 모두 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뭐라고 얘기한다? 면세를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교재는 도서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는 과세품이다, 면세품이다, 면세품을 팔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세품을 판매하였다. 그럼 판매했으니까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입니다. 그럼 유형은 매출 쪽에서 우리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 아, 계산서? 그러면 면세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전자 선택하실 때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전액 무엇 받았다? 현금 받았다. 그럼 현금 받았으니까 우리 분괴는 무엇으로 가시면 돼요? 분괴 유형은 현금이라는 유형이 있었죠. 그래서 현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금 선택하는 거안 하고 혼합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시험 문제 나올 땐 여기 하단에 이렇게 현금의 금액을 기입해서 증빙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네, 요 현금 자리에 금액이 없어도 하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시죠.
날짜는 7월 23일입니다. 작성 일자가 입력하는 날짜입니다. 자, 7월 23일 유형에 뭐라고 넣자? 우리는 매출이고 계산서였다. 그럼 계산서는 무엇이다? 13, 면세. 그러면 13을 넣어주시고 품목엔 상품이라고 저희는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교재에 나온 거랑 달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교재에는 우리 실제 나와 있는 품목을 넣는 거로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품목은 복수거래가 아닌 이상 채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업무에서는 우리 컴퓨터 교재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제품 팔면 제품, 상품 팔면 상품, 우리 원재료를 사오면 원재료, 상품을 사오면 상품, 이렇게 가자라고 말씀드렸죠. 수량은 100입니다. 단가는 한 권당 3만 원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어치 팔았고요. 거래처는 누구이다? 다팔아 상사한테 팔았습니다. 다팔이라고 치시면 검색이 되죠. 자, 전자였어요? 종이였어요? 전자계산서. 그러면 우리는 1번 열을 선택합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자고요? 현금. 자, 현금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입금전표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실수를 해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아, 현금. 아, 이 문제 되게 쉬웠네. 엔터. 난 마음이 아주 편안한 거죠. 근데 점수가 내가 같이 적는 것보다 자꾸 깎이더라. 여러분, 이유가 있었죠. 자, 우리 여기 분계 자리 다시 마우스 클릭합니다. 저처럼 똑같이 엔터 치신 분들은, 자,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분명히 상품 팔았다, 제품 팔았다, 상품 팔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요 자리에 제품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하고 나 현금 받았어.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 자리에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상품자를 넣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상품자 들어간 거 검색되죠? 자, 그럼 우리는 401번에 상품 매출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하신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로 반드시 수정합니다. 그래서 입금전표 그대로 주시고 상품 매출로 계정 과목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반드시 상품 팔았는지 제품 팔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과 확인하기. 자,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가시면 계산사업계표가 세금계산사업계표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저희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계 1급에서는 계산사업계표는 오픈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입력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그러면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일단 조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조회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시 불러올 거니까 아니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면세 거래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과세라는 용어로 시작하죠. 그래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요 자리에 들어오지만 면세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래는 어디에 들어오냐면 과표명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F4 과표명세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면세수익금액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세수익금액은 뭐냐면 면세로 매출한 금액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네가 계산서로 팔았어? 계산서로 팔았어? 신용카드로 팔았어? 현금 영수증으로 팔았어? 이런 식이 나오는. 그래서 면세로 뭔가를 판매하는 형태, 매출 쪽에 입력한 건 면세 사업수익금액이라고 해서 면세사업수익금액 자리에 금액이 들어오고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오는 금액 중에 우리가 계산서를 발급했다, 계산서를 받아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받아온 건 여긴 들어오지 않겠죠, 여러분? 그건 매입 쪽이니까. 여기는 매출만 들어오는 걸 하겠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발급한 것만, 요 금액 중에 발급한 건 어디에? 여기 84번 계산서 발급 금액이란 자리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 문제 이렇게 냅니다. 계산서 발급 금액을 물어보면 요 자리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지 않고요. 또볼수 있는 장부가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요 자리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에서 봐야 됩니다.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와서 해당되는 과세 기간을 입력하신 다음 상단에 과표 명세라는 걸 누르시고요. 여기 면세 사업수익금액이라는 부분에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우리 팁박스에 보시면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메인 매출 점표에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우리 유형번호 몇 번으로? 13번으로. 그러면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권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 이게 부가세 신고서는 여러분 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을 우리 1장 앞쪽, 두 번째 장을 2장 앞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뒤쪽에 뭐 있는데요? 네, 설명서가 있습니다. 무슨 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서. 자, 그래서 2장 앞쪽인 면세사업수익금액이라는 부분에 반영이 되고 계산서 발급금액란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고자 하실 땐 과표 명세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라는 서식, 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 메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표 명세는 다 봤으니까 여러분 그냥 확인 버튼 눌러서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셔서 여러분, 우리는 카드 매출 부분에 들어가 볼게요. 자,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시면, 우린 지문에서 신용카드라는 용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점표라는 용어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드자가 붙는 건 신용카드 말고요. 무슨 카드도 똑같이 갖고 가시냐면, 여러분, 직불카드 영수증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네, 직불카드도 동일하게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불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둘다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불카드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왔다, 신용카드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왔다, 또는 매출점표를 발급했다, 또는 받아왔다. 자, 제가 받아왔다는 얘기까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발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발급하는 사람 반대편에는 누가 있을 것이다? 받아가는 수취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발급하는 사람은 뭐라고 봐주시고요? 매출자가 발급을 하겠죠. 그래서 매출자이고요. 수취는 누구일까요? 물건을 사가는 매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유형 한두 가지 말고는 전부 다 동일해요. 반대편 입장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매출 점표를 발급하였다라고 하면 아 매출이구나 수취하였다 그러면 매입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발급으로 올게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인데도 우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매출이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뭘 따져 보셔야 돼요. 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면세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 시험에선 낸적 없어요라고 했던 거뭐 있었죠 여러분? 영세요. 자, 영세에 해당이 되는지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자, 과세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물품을 팔았다. 자, 면세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없다. 영세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0%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과세인지 아니면 영세인지 면세인지 구분을 꼭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있다.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아, 10%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공급 가액이 있을 거고요. 그럼 공급 가액이 있고, 더하기. 그리고 국가가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VAT 10%. 자, 그럼 VAT 10%에 해당되는 부분. 그럼 이 VAT 10%는 우리 무슨 금액의 10%이다? 공급 가액에 곱하기 1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공급 가액 플러스 VAT 10%인 부가가치세를 더할 거예요, 여러분. 그 더해서 나온 걸 이렇게 부릅니다. 공급 대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급 가액이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공급 가액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예요. 그런데 공급 대가입니다라고 부르는 건 부가가치세가 무엇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가치세 공부를 하게 되면 공급가액, 공급대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아 부가세가 안 들어간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되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라든지 직불카드라든지 현금 영수 중에 과세거래이다 그러면 공급대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용카드 거래는 사업자와 사업자 거래도 많지만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의류 매장에 가서 옷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부가세 별도입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매장에서? 안 하실걸요? 대부분 그거 3만 원이에요, 고객님. 사세요. 이쁘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3만 원을 그냥 지불하고 나온 거죠. 근데 그 3만 원의 부가세가 벌써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한테 옷을 파는 매장에서는 공급 대가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공급 대가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카드 매출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대표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과세라고 하면 아 나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발급했다? 영수증. 여러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영수증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규정사업자들도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10% 부가가치세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매출이 무엇하였다라면 발생하였다라면 우리는 카드 매출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에 우리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 메뉴를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회계 메뉴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도 세무부터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인데 과세이다. 그럼 우리 유형번호 뭐로 가자? 17. 카드 과세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아래 나와 있는 실무 예제를 보고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예제 보시면 8월 10일. 자, 주식회사 지성에 키보드 등 컴퓨터 주변 제품을, 그럼 제품이란 용어 나와 있고요. 1,012만 원. 자, 그런데 여러분, 1,012만 원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1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 매출을 하고 우리는 무슨 카드? 대항 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을 발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최근 시험에 이런 문제를 냈어요. 자, 이렇게 세세한 사유 설명을 간단하게 주고요. 저희는 아예 다 줬으니까 이 영수증이 없어도 사실상 입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에는 설명에는 기본적인 얘기만 주고요.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붙여준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카드도 대항카드라고 줬잖아요. 근데 이런 걸 문구를 안준 거예요. 그랬더니 너네가 시험지에 카드를 안 줘서 난 입력 못했어. 라는 이의제 기자가 있었어요. 소검사 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업무에 가시면 이런 텍스트는 있다, 없다? 없다. 텍스트는요, 여러분이 업무하실 때이 텍스트를 찾아야 되는 게 업무예요. 궁금하면 이거를 나한테 넘겨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뭐 때문에 주신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카드 영수증은 있겠죠?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갔더니 카드 종류라고 해서 대항카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래 일자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8월 10일. 그러면 우린 전표 입력할 때 8월 10일, 그리고 대항카드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사실 이거는 단말기 설정값인데요. 시험에서는 판매 금액은 얼마이고 또는 이 판매액을 공급 가액은 얼마이고 부가세는 얼마이고 이렇게 영수증에 다 나눠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또는 국세청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한테 단말기 설정할 때 제대로 설정해서 써라. 너가 과세 사업자면 부가세가 등장하게끔 너가 면세 사업자면 부가세가 등장하지 않게끔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해요. 영세율 사업자는 이런 부가세가 0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FM대로 국세청이 권고하는 사항대로 나오게끔 시험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매 금액은 920, 부가세는 92만 원. 아, 그럼 얘는 과세품이다, 면세품이다? 자, 지금 여기 영수증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과세품 팔았어요, 면세품 팔았어요?
과세 품팔은 거죠? 그럼 과세는 부가세 10%가 있는 물건, 우리 영세는 부가세가 없는 물건, 그럼 부가세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배움전자니까 우리가 감액 약정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벌써 정보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에 지문을 모두 다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의제기했더라고요. 본인이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의제기감이 되지 못합니다. 네. 왜냐면 그런 이의제기까지 하셨다는 얘기는 본인한테는 못내 해결하지 못한 뭘까요? 점수가 모자른 그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영수증만으로도 업무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점표 입력 열어주시고요. 날짜는 8월 10일이니까 달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8월로 변경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엔터 치셔서 내려오시고 일자에 10일을 넣겠습니다. 자, 유형자리 가셔서 매출입니다. 그럼 매출이고요. 신용카드인데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로 가자? 카드 과세라고 가자. 그래서 17번 카드 과세. 자, 17 넣어주시고요. 품목엔 제품 팔았습니다. 자, 공급가액에 가서 일단 써. 자, 여러분, 공급가액에 입력하실 때 우리는 특별한 얘기들이 없으시면 모두 다 공급가액의 금액은 무엇으로 입력한다? 공급 대가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에 금액 넣으실 때 누구는 우리 카, 과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현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매입이든 매출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카드 과세, 현금, 영수증 과세 부분은 우리가 금액을 입력할 땐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합니다. 그럼 공급 대가로 입력하시란 얘기는 부가세가 포함이다, 부가세가 별도이다, 포함 금액으로 넣으시라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사고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사고를 내볼게요. 공급 대가로 넣으라고 했는데 사고 낸다고 했으니까 그럼 공급 대가로 안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가액에 920만 원 넣어봅니다. 92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세요, 여러분. 자, 엔터했더니 여러분 공급가액 자리가 920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863,637원이 나오죠. 아, 그럼 이 금액은 또 무엇이냐? 자, 이 금액은 여러분 제가 아까 넣었던 금액 지워볼게요. 우리 900 20만 원에 대해서 우리 나누기 1.1을 하면 여러분, 아이고 제가 곱하기를 했군요. 죄송해요, 여러분. 920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1.1을 하게 되면 여러분 836363636336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836367 나온 거 보여요? 자, 그럼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 이 자리에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세액이라고 하는 부가세를 나눠주기를 하더라는 거죠. 나누기 1.1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포함금액이라는 건 우리 매출금액이 1이면 부가가치세 10%니까 1.1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1금액을 넣어주면 나누기 1.1에서 공급가액을 나눠주는 행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자리에 넣을 때요 유형번호가 카과이거나 현과라는 걸 입력했을 땐 우리 공급가액 자리를 뭐로 입력한다? 공급 대가라는 금액을 넣어주셔라. 그럼 저는 이거 다시 그냥 직접 수정하고 싶은데요. 어떻게요? 우리 920만 원을 넣고 이 자리에 92만 원을 넣겠다. 가능해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거 데이터 체크 좀 해주시고요. 삭제할게요. 상단에 삭제. 자, 삭제하시고 이해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은 몇 번을 들어가자. 우리 유형은 17 카과를 가자. 품목엔 제품이라고 넣겠습니다. 공급가액엔 부가세 포함 금액인 10120이라고 넣으시고 플러스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920에 부가세 92만 원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코드 자리 가셔서 자, 코드 자리 가셔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매장에 가셔서요, 신용카드로 물건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름 물어보시던가요? 매장 직원이. 저는 오늘 옷 샀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옷 사면, 아우, 고객님, 이름 좀 정자로 써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던가요? 그런 거안 하시죠? 그냥 카드 제시하시고, 우리 결제하고, 영수증 가져갈 건지, 발급 안 해도 되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긴 하죠. 그쵸?
자, 그럼 무슨 얘기시냐면, 실제 여러분들 여기 거래처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 자리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 지성에 팔았어 라고 줘요. 근데 업무에서는 지성에 팔았는지, 아니면 황양숙한테 팔았는지, 김말자한테 팔았는지 알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서는 이 코드 자리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물건을 팔았다. 현금 영수증으로 물건을 팔았다. 우리 아직 안 했지만 14번 건별이라고 했었던 우리 증빙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 코드 자리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일은 현업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가시면 없단 얘기예요.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왜냐면 실무에 가시면 자격증에서 배웠거든요. 자격증서 매일 넣으라고 하니까 무슨 부분? 아, 여기다 누구 넣어야 되지? 근데 카드 영수증에 사람 이름도 없고? 이걸 고민은 해요. 사람 이름도 없고 거래처 이름도 없고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우리 그거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코드 자리 무엇 하셔라? 패스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매출은. 지금 저희 매출 수업해요, 여러분. 이게 매입이었을 땐안 돼요. 매입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매출은 이 자리 입력할 수가 없어요. 상대편의 정보를 알수 없으니까. 자, 근데 시험은 주니까. 입력 안 하시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누구라고 넣자? 지성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엔터 치시면 신용카드 사이에 커서가 멈춰집니다. 우리 카드는 무슨 카드? 대양카드 결제받았습니다. 자, F2번 눌러주시면 대양카드 사가 뜨네요. 우리 매출카드 대양카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엔터. 됐을까요, 여러분? 자, 분괴 자리에 갑니다. 자, 분괴 자리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제품을 팔았습니다. 점 제품을 매출한 건 상거래이다, 상거래가 아니다, 상거래이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 볼게 뭐냐면, 아, 저희는 지금 여기 보면 제품을 무엇하였고, 매출하였고, 자,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우리 제품 매출.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상거래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거래이다.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해 볼게 뭐냐면 저는 물건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지성. 그러면 지성한테 여러분들은 돈은 받은 거죠? 다만 그 돈을 뭐로 받은 거예요? 난 지성한테 카드 결제를 받았어.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제품 매출 하시고요. 카드사한테 청구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처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지성이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상거래이니까 이 부분은 카드사한테는 아직 돈을 못 받았으니까 청구를 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무슨 거래가 된다? 외상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매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아, 그러면 상거래이지? 그리고 우리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시험에서 혹시라도 출제자가 미수금 처리해 주세요라는 글씨를 주시면 미수금을 갑니다. 근데 실질적인 회계학적인 용어에서는 상거래인 상태에 나오는 카드 거래는 외상 매출금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외상 매출금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지성이 아니라 누구이다? 카드사가 돼야 됩니다. 땡땡 카드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대한카드로 넣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분괴를 선택하는 건 유형이 많다, 적다? 많아, 여러분. 자, 분괴 유형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여기 분괴 자리에 가서 봤더니, 아, 우리는 외상을 쓰면 안 되나요? 혼합을 쓰면 안 되나요? 우리 카드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봤던 여러분 2번 외상도 있고 3번 혼합도 있고 4번 카드도 있잖아요. 자, 어떤 거를 사용하시든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 됐을까요, 여러분?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카드를 사용했을 때 무조건 몇 번을 쓰라고 얘기한다? 4번 카드 쓰는 거 권장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전에 회계 프로그램 쓴적 있고요. 중간에 공백기가 있다가 다시 일을 하러 가려고 보니 자격증이 필요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는 분들은 이 혼합습성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예전엔 카드라고 하는 유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혼합까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번의 카드와 추가라는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카드도 생기고 지금 추가라고 하는 부분도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혼합을 쓰시고 고쳐서 쓰시는데 저는 이거 권장 안 해요. 그래서 답안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혼합도 맞고 카드도 맞고 누구도 맞고 외상도 맞고 그래서 너네가 여기 하단에 전표 처리만 제대로 했으면 나 맞았다고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카드 권장 안 해요. 그거는 뒤에 다른 얘기하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린 카드가 나오면 반드시 분괴는 뭐로 쓰자? 카드를 서버로 타자.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분괘는 4번 카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분괘 유형은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아까 신용카드라고 해서 입력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신용카드라고 해서 나와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신용카드라고 해서 나와져 있었던 요 부분을 입력했기 때문에 요 자리에 대항카드사라고 하는 부분에 카드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 저희 외상매 추금 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차변에 외상매 추금 자동으로 들어오는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냐면, 자, 지금 카드사를 입력하면 요 부분이 거래처에 카드사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환경등록했던 거 기억날까요? 그 환경등록에 가셔서 우리가 신용카드 매입이나 매출을 선택해서 쓸때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계정 과목 쓸까라는 거 설정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설정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등록에 여러분들이 또는 환경 설정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걸 기본 계정 넣어놓으시면 여기가 외상 매출금으로 들어오고요. 미수금으로 해놓으신 분들은 미수금이 들어와요.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반영되는 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네,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 자, 그러면 요건 이렇게 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제 보여드렸고, 제가 아까 혼합도 쓸수 있고, 뭐 이거는 조금 있다가 유형 하나 더 설명드리고요.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다 지울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매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물어보세요. 지출 증빙과 소득공제용에 대한 거 발급할 때 따져봐야 되나요? 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발급이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받아온다고 얘기했나요? 발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발급하는 사람은 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을 하든,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을 하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받아가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받아올 때는 회사에서 쓴 돈이에요 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지출 증빙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거예요. 그럼 소득공제용이 맞습니다.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은 사업자한테 팔 수도 있고요. 소비자한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을 하든 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좀 구분을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이 된다라고 하는 건 지출 증빙용으로 상대편이 발급해달라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불러줘야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불러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부르면서 무슨 법을 지출 증빙용으로 달라니까 왜 이걸 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업자 등록 증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 증까지는 안 필요해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소득공제용은 대부분 주민번호로 발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번호.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발급하실 때 입력하라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거 앞에서 단말기에 번호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 주민번호 넣겠죠.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넣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해달라고 하면서 주민번호를 넣어서 나오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이걸 제가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업무하는 과정 중에 이걸 모르고 있으면 뒤에 이분들 이거 취소하고 다시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잘못 받아왔으니까 다시 받아보라고 할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는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매출도 면세인지 과세인지 영세인지 얘기는 카드랑 똑같이 가는 거니까 우리 그 얘기 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내가 과세 사업자이다. 그리고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현금 영수증을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번호를 몇 번을 쓰자? 아, 현금 과세라고 하는 매출 번호를 쓰자. 그리고 그 번호는 22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또한 여러분, 우리 부가세 신고하실 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에 우리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는 회계 1급에서는 볼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무 2급부터 시험 출제도 되고요. 부속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맞춰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반이 됩니다. 자, 실무 예제 보겠습니다. 8월 12일입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 중에 거래 일시에 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품명은 저희는 자격증에서 그냥 제품이라고 넣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제품이라고 안 치죠. 회사 품목을 넣죠. 네. 그럼 그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판매 금액이 나와져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봉사료가 있고, 합계가 있습니다. 자, 봉사료 얘기는 여기서는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판매 금액이라고 했던 30만 원과 부가가치세 3만 원. 그래서 저는 거래처한테 33만 원을 받았다라는 게 보여지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현금영수증 가맹점 약정은 우리 회사가 했을 거고요. 이것도 가맹약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팔았는지 봤더니 여러분, 대부분 이러면 이 현금영수증 밑에 이렇게 사인들 하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팔았는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으로 물건을 판매하시게 되면,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이 거래처를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업무는 안 해요. 시험은 주니까 입력한다. 자, 그래서 시험지에 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인 김민환에게 우리 프린터기를 33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 현금 판매했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금 영수증 발급했고요, 여러분. 우리 프린터기를 팔았으니까 매출인 거죠? 그리고 매출이고, 우리 부가세가 있다, 없다? 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럼 과세네요. 됐을까요? 그럼 정리 끝났으니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12일입니다. 자, 일자 안에 커서 두시고 12일 입력하시고요. 유형에 가셔서 우리는 무엇으로 입력하자? 현금 영수증 과세. 그럼 여러분, 매출에 현금 영수증 과세는 현금 과세 22번이 있죠? 22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품목에는 제품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이 또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그럼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33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0만 원에 3만 원 나눠서 들어오죠. 자, 우리 거래처는 김민환 씨라고 했으니까 김민환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계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 현금 판매하고라고 했으니까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현금 1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 전표 처리됐고요. 우리 제품 매출에 얼마? 30만 원, 부가세 예수금 3만 원. 우리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맞아, 여러분. 그리고 여기 품목에 넣은 것이랑 여기 들어오는 계정감 꼭 맞춰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입력하는 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유형이라든지 분계만 정리 잘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결과 확인 좀 잠깐 하고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뒤에 가면 팁박스에 제공되어 있는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자, 지금 결과 확인 부분에 가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캐피에 반영이 된다고 했지만 우린 볼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회계 1급에서 메뉴 안 열어주니까.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바로 가시면 되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주세요. 자, 날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동일하고요.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 불러오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하실 땐 아니요 눌러야만 새로 불러오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가 있는 신용카드 등 매출입니다. 그러면 반영되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여러분. 자, 과세이니까 과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및 매출 3개 과세 자리에 어디에 들어올 거고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3번 자리에 950만 원과 95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금액이 들어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두 개의 금액이 요 3번 자리에 들어오면서 어디에 금액이 하나 더 보여지냐면, 자, 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하단에 보시면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자리가 한곳더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등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19번 자리. 자, 요 자리에도 금액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번 자리에 금액이 있으면 여기 금액과 여기 금액 자리는 공급 가액, 세액 자리는 부가가치세. 그래서 금액과 세액 자리에 각각 금액이 들어오고요. 950만 원 더하기 95만 원 하시면 우리 1045만 원이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 1045만 원인
합계 금액은 19번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 19번 자리는 여러분 그냥 들어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법인은 세금 혜택이 없어요. 경감 공제세액이란 얘기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거나 공제해주겠다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사업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이면 여기 19번 자리에 집계된 금액에 곱하기 1.3을 해서 우리 무엇 하겠다. 보호 부분에 대해서 연간 1,00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액을 무엇 해주겠다? 경감해주겠다는 자리예요. 근데 법인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사업자한테만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법인도 이렇게 자동 반영이 돼서 신고할 때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무 때 가면 또 유의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계 때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세무에 가면 다시 반복학습이 되면서 새로운 거에 살붙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 뼈대를 여기서 듣고만 가면 세무 때는 살붙이기라고 요거와 관련된 서류가 누가 있고 그 서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걸 세무 때 다시 배우는 거예요. 세법이 조금 더 강화가 되겠죠. 근데 회계에서는 그 세법을 강화시키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얘기만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396페이지 가시면 팁박스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팁박스에 가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거로 시험 준비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이론에서도 당연히 하시는 내용이지만 실기에서도 한 번쯤은 보셔야 되는 내용이어서 써드린 부분. 자, 지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라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회계 1급은 범위가 아닌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금액은 우리 여기 3번 자리에 있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걸 작성하는 서류이다.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란에 금액이 반영된 경우에는 자, 우리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매출분의 합계액이니까 여러분 세액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류 매장에 가서 옷 사시고 3만 원 결제하면 우리가 부가세를 따로 주시는 게 아니라 같이 결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합계액이란 표현을 쓰겠죠. 그 금액은 신고서 몇번 자리? 19번 자리에도 우리 반영이 된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9번 자리에 반영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몇 퍼센트를 1.3%를 무엇하겠다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중에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중에 음식과 누구에 해당되는 숙박업은 2.6으로 해줍니다. 두배 해주네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금액이 연간 한도 얼마까지이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과 니은을 비교해서 미니멈이니까 작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도가 돼요. 한도가 1,000이에요. 근데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 1,0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거면 상당한 혜택이지 않아요? 악착같이 챙겨서 받으셔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밖에 안 된다고요? 개인사업자. 그래서 개인사업자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낼 때요. 이론에서 냅니다. 법인 사업자를 자꾸 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인은 안 돼요. 개인 사업자. 근데 개인 사업자 중에도 매출 규모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최근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만 연간 1,000만 원까지 무엇 해주겠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문제는 100% 이론입니다. 회계 1급부터 세무까지 모두 다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단독으로 낼 수도 있고요. 다른 거랑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환경 등록에 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경 등록에서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한 부분들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요거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저랑 회계 관리 쪽에 있는 환경 등록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정보 관리에 환경 등록을 열어주세요. 자, 환경 등록을 열어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프로그램 공부를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이 기초적인 수업을 다시 올 수는 없어서 아무리 자격증 수업을 지금 진행을 같이 하고 있지만 알아두시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했었죠. 그럼 여러분, 환경 등록에 가셔서 회계라는 부분에 가시면 여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전표 입력하실 때 제가 요 자리에 입력할 때 92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12만 원을 입력해라. 30만 원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33만 원을 입력해라.
그러면 우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누기 1.1에서 분리가 돼서 입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환경등록의 회계에서 부가세 포함 여부를 무엇으로 설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무슨 설정을 해놨었다라면, 아, 나는 카과나 현과에 대한 부분에 입력을 할 때, 우리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를 무엇으로 가겠다? 나는 포함한 거로 가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공급 대가를 넣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에 가시면 여기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요즘은 공급, 그러니까 특히 매출자들 입장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매입자도 그렇지만 매출자들도. 그래서 공급가액, 그리고 우리 공급 대가 이두 가지를 놓고요. 가액을 치는 걸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놓고 쓰는지 확인해 보시고 입력 방법을 최적화해서 쓰세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포함이 아니라 미포함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공급 가액 넣으시면 알아서 10만 원이 자동으로 떠요. 그때는 입력하는 게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4번 카드라는 거 선택했을 때 여러분, 외상 매출금이 자동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그거는 여기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신용카드 매입 채무 쪽에 계정 과목 설정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뒤에 가면 매입에서도 다시 나오겠죠. 그럼 매입에서 무슨 얘기 나올까요?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이렇게 얘기했다면 신용카드 매입 채무를 계정 과목을 뭐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 얘기할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카드를 선택하면 여기에 설정했던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카드사 자동으로 따라 붙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린 거고 혼합 입력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뭐 외상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환경등록은 이제 닫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매입 매출 전표 하나 입력했다가 전 쥐어볼게요. 자, 저랑 동일하게요. 8월 10일 날 카과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혼합으로. 자, 그러면 우리 카과로 입력하는 거니까 10번, 10일. 그리고 카드 과세는 몇 번? 17 카과. 자, 품목은 제품 팔았으니까 그대로 엔터. 자, 금액은 여러분, 우리 얼마로 입력하자. 그냥 쉽게 갈게요. 11만 원 입력할게요. 자, 그럼 11만 원 입력하면 10만 원에 만 원이 구분이 됩니다. 자, 거래처는 그냥 김민환 씨 둘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에 가셔서요. F2번 눌러주시고 대안카드사 선택합니다. 자, 아까는 카드로 입력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근데 붕괴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 카드로 입력하지 말고요. 우리가 혼합이라는 3번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혼합. 그럼 여러분, 우리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제품 매출 10만 원은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 방향키로 내려오셔서 우리는 차변이라고 3번 넣어주시고요. 여기 외상 매출금 108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김민환한테는 돈을 받았죠. 누구한테 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청구? 대한카드사한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요 자리 누구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 대한이라는 거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안카드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카드로 눌렀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고치는 거안 했잖아요. 그런데 혼합으로 넣으면 여기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한 점이었던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 또 하나 넣어볼게요. 외상 기능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도 좀 좋아졌어요. 자, 날짜는 10일입니다. 우리 17 카과 넣겠습니다. 제품 그대로 가겠습니다. 금액 11만 원 넣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대로 들어올 거고요. 10만 원에 만 원. 자, 그리고 거래처는 김민환 씨 가겠습니다.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사에 가셔서 F2번 눌러 주시고요. 대안카드사 선택합니다. 자, 분계 자리 가셔서 여러분 2번 외상을 써 볼게요. 우리 제품 팔으면 상거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의 반대표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누구요? 카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괘를 2번 외상을 넣어주시면 여러분 외상 매출금에 대한 카드사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대변에 자동으로 들어오죠. 아, 외상 써도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외상도 맞았다고 하고 혼합도 맞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도 무엇한다? 맞았다고 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추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분기에 카드를 안 쓰면. 그래서 저는 유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카드로 물건을 팔면, 카드로 물건을 사오면 그냥 카드를 쓰세요라고 얘기해요. 특히나 매출은 유의사항이 있어요. 매입보다.
매입은 거래처 관리 이런 것만 잘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매출은 우리 신용카드 매출정표 발행직계표에 작성해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개를 혼합도 가능하고 외상도 가능하고 카드도 가능하지만 우린 그냥 습관을 어딜 들여라? 카드 들여라.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할 때부터 카드로 습성을 가져가시면 여러분 업무하실 때는 다 카드를 쓰세요. 근데 혼합을 쓰셨던 분들은 계속 자격증할 때 혼합 쓰신 분들은 일하러 가서도 자꾸 혼합을 써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죠. 근데 혼합은 여러분 일을 더 많이 하죠. 아니 남들은 그냥 티 하나 눌러서 끝내고 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겠죠. 외상은 일이 줄죠. 근데 얘는 카드에 대한 부분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별로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유형은 다양하게 쓸수 있다. 그래서 이 유형이 답안에 공지된 거랑 다르다고 해서 감점 한다 난다 하지 않아요. 답안은 뭐로 채점하겠다. 일단 분개가 맞아야 한다. 그래서 유형이 맞고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맞고 거래처가 맞고 세금계산서는 전자 여부 자리가 맞고 하단에 분개가 맞으면 점수는 다 얻으실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자꾸 이 분개 유형에 목숨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답안하고 다르면 자꾸 불안 심리가 있거든요. 답에서 전부 다 보여주지 않아요. 저는 외상까지 보여드렸지만 답안에서는 이의제기가 외상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맞아요라고만 얘기하지 그것까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답안 공개는 카드와 혼합, 외상과 혼합 이것만 대부분 같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건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삭제할게요. 그래서 혼합으로 입력한 거, 외상으로 입력한 거두건 체크해 주시고요. 상단에 삭제 버튼 눌러주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매출 이제 마지막 거 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 바로 옆에 보시면 건별 매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건별. 자, 건별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 여러분, 건별은요, 말 그대로 나는 지금 과세인 물건을 무엇하였다? 공급하였다. 우리는 과세품을 팔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증빙을 원하지 않더라.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나 세금계산서 안 줘도 되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필요하지 않고요. 현금영수증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소비자들이 대부분 제가 그래서 맥도날드 뭐 이런 패스트푸드 좀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커피 한잔사 마시고 현금영수증 드릴까요? 아니 안 주셔도 돼요. 이러고 가셨다는 거죠. 그럼 맥도날드는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할 거냐? 메인 매출전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된다고 했죠. 맥도날드는 누가 봐도 무슨 사업자? 과세 사업자 여러분. 음식점은 부가가치세 10%가 다 나온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맥도날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아, 과세 사업자인데 증빙이 없네요. 라는 부분. 또는 증빙이 있지만 우리 간이 영수증을 발급했다. 간이 영수증. 여러분, 우리 앞에서 간이 영수증 봤었죠? 자, 간이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증빙을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걸 우리 무슨 매출이라고 부르자? 건별 매출이라고 부르자. 이런 면세이면 뭐라고 한다겠죠, 여러분? 면권이라는 걸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권은 낸 적은 없어요. 건별은 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등장이 되면 우리는 14번 건별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증빙이 없으니까 여러분, 별도의 부속 서류가 있다 없다? 부속 서류는 없다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우리 무엇 될 것이다?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의 서류가 없이 직접 반영해서 신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건별 매출은 여러분 대부분 보면 이 소비자가 고객인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점, 옷가게. 이해 되셨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패스트푸드점 뭐 이런 쪽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8월 14일 실무 예제 보겠습니다. 비사업자인 김민환에게 프린터기를 27만 5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공급대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급대가 27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자, 판매했으니까 우린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입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분개는 무엇으로 가면 돼요? 현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했다, 발급하지 않았다? 발급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증빙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증빙 상태라는 얘기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린 유형번호 몇 번을 쓰자? 14번 건별을 쓰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날짜는 8월 14일이니까 14일 넣어주시고요. 유형엔 14번 건별에 갑니다. 자, 품목에는 저희 제품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여러분, 이 또한 무엇으로 가자? 우리 공급 대가로 입력합니다. 아, 아까 제가 카과 현가만 얘기해드렸네요. 거기에 14번 건별도 추가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건별도 여러분, 환경 설정에서 우리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한다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공급가액에 입력하실 때 부가세 포함 금액인 27만 5천 원을 입력하시면 나누기 1.1이래서 25만 원에 2만 5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거래처는 김민환이니까요. 김민환 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 자리에 가셔서 우리 분기 유형 뭐로 쓰자? 현금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자, 현금 쓰시면 입금 점표 처리됐을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품 매출에 부가세 예수금 자동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4번 건별은 여러분, 누진주의에 대한 부분 또는 간이용수 중 발급한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오고요. 또는 저희가 부가가치세에서 배우실 때 간주공급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럼 그 간주공급이라는 부분에 거래가 있을 때도 이 형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우리 저희 금년도 시험에서 시험 합격률 되게 낮았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원래 회계에서는 간주공급 입력 문제는 안 내거든요. 근데 간주공급 입력 문제 때문에 좀 이슈가 됐어요. 그거 원래 세무에서만 냈었거든요. 정말 낼게 없었던 건지 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는지 그게 24%가 합격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바닥을 쳤죠. 학교 회계 1급이 20%대 나오면 안 돼요. 거의 30%, 40%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합격률에 바닥을 쳤던 시험이 첫해 시험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험들은 합격률이 40%, 60%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 14번 건별은 부가가치세 10%가 무엇하는 발생되는 거래. 그런데 우린 증빙이 있다 없다 없거나 또는 간이용수증 정도만 발행했다라고 하면 14번 건별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결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상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세로 블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오냐면, 여기 과세라고 하는 부분. 제가 부가세 10%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라는 부분에 기타. 근데 정규 영수증 외 매출이죠, 여러분. 정규 영수증이란 표현은 국세청 인정하는 증빙. 그럼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게 정규 증빙이에요. 그게 아니더라. 그럼 간이 영수증도 정규 증빙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은 요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4번 자리에 들어오는 건 14번 건별로 입력한 게 들어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건별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매출 쪽의 기본적인 얘기는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또 하나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조회 문제입니다. 조회 문제. 자, 조회 문제 중에 뭘 물어보냐면 우리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자, 이들을 이익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에 무엇을 물어봤다?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출제자가 있습니다. 그럼 과세 표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랑 같은 말이다? 공급가액과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가액과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좀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공급가액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공급가액이 모이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기 금액. 자, 그러면 요 금액 자리가 공급가액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럼 요 자리가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공급가액이 모이는 자리이고, 그리고 여기 세액 자리가 누가 모이는 자리이다? 부가가치세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부가가치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자리인 거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찾는 문제, 지금 지문에서 요구하는 문제 찾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지금 과세 표준 또는 공급가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어디 가주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합계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있죠. 합계. 그러면 금액 자리에 있는 요 금액이 뭐가 될 것이다? 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요 자리로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수업할 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뭐 조회 문제가 나오면 다 새롭다고 얘기를 하세요. 새로운 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대부분 지금 나왔던 똑같은 얘기가 모이는 집중 자리를 조회 문제로 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냐?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지문에 보면 과세 표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을 모아주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니까 이 자리이고 세액 자리가 매출세액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가 매출만 모이는 자리였으니까. 됐을까요? 그럼 과세 표준은 요금액으로 답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자, 우리 기존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무슨 부분이 있었냐면, 여기 과표 명세 부분에 최근에 이슈 문제. 자, 요 자리. 근데 여기 저희가 자꾸 불러드리기를 하면, 새로 불러 그러면 여기 지워진다고 했어요. 손으로 입력하는 거여서. 근데 최근에 문제 중에 이런 문제를 했다. 지금 여기 들어온 1,000만 원은 저희 거대로 맞춰봐도 여러분, 여기는 고정자산 매각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각이라고 들어오면 그 부분 요 자리에 들어오는 건데 그 고정자산 매각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냐는 거죠. 그러면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된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과세 표준 명세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 과세 표준 명세의 수익 금액 제외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 금액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거 왜 처음 듣는 것 같지? 앞부분에 10일 과세 때 수업할 때 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최대 이슈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처음 문제는 아니에요. 제 기억엔 기전에 냈었는데, 빈도가 좀 작았던 거죠. 근데 이런 빈도가 좀 낮은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고도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점검을 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팁박스 얘기는 벌써 아까 말씀을 드린 거라서 다시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입력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요, 매출 유형별 분개 연습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